어떤 튤립일까요? 그 발꽃 어딘지 아시죠? 이번에 아이파크몰이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제가 몸소 직접 체험해보러 왔어요. 다 좋아요. 리빙파크도 있고 패션파크도 있어서 그냥 전시처럼 구경겸? 패션파크 제일 많이 좋아해요. 저를 지켜보신 건 아니죠? 아이파크몰만의 장점 세 가지 툴. 갑자기? 우선 용산역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영화관이랑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진짜 5분 거리 우리 집. 피디님 이쪽 빨리 여기 제가 완전 한남동에서 자주 갔었던 타르틴 베이커리 아시죠? 피디님 뭐 드신다고요? 저는 아 이거 맛있겠다. 아 그리고 어때요? 커피 한 잔? 헬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뭔가 동선이 간결해진 느낌이고 식은 매장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오늘 뭔가 먹방 유튜버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의자 가주셔도 돼요, 의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기셨네요. 제가 오시기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그리고 리뉴얼을 통해서 어떤 게 새롭게 변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난해 5월부터 F&B 컨텐츠 강화를 위해서 리뉴얼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의 단순 쇼핑 목적의 공간이 트렌디한 F&B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복합 쇼핑몰로 탈바꿈했습니다. 총점 최초로 입점해 있는 브랜드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부터 기대하고 왔어요. 새로운 형태의 공간 기획을 진행을 했고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요소를 가미해서 슈퍼카 등 제가 아까 주차해 놓은 거예요, 피디님. 피디님 어때요? 좀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야, 타! 시동 어떻게 걸어? 아, 갈 순 없어요? 어디 가보시고 싶어요? 내릴래. 뭐예요? 차량들 직접 운전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아, 빵 대신 닭. 네. 가자! 브레이크 밟으세요. 아니, 브레이크 없어. 내 인생 직진. 어머, 뭐야, 왜 이래. 별로다. 저거 슈퍼카 한번 더. 가라, 타르틴 베이커리, 쉑쉑버거 외에도 갤러리 컨셉의 아방트 카페 일점돼 있어요. 저 아까 대인 기다리다가 아방트 카페 갔다 왔거든요, 피디님. 완전 조명 쩔고 나 인생샷 찍고 왔잖아. 그럼 이제 4층으로 이동해서 한번 또 끄그. 여기는 저희 아이파크몰이 자랑하는 리빙파크고요. 국내 최대의 가구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제가 리빙파크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장이 구분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시 온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좋아. 보시니까 어때요, 주님? 가구가 되게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홈스타일, 인테리어 용품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레트로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폴란드. 폴란드요? 네. 와, 대리님. 네. 여긴 또 어디예요? 아,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F&B 매장이고요.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H가든입니다. 되게 고급스럽네요. 좀 이제 쇼핑몰 가시면은 뭐 푸드코트나 이런 곳은 많은데 이렇게 야경 보면서 분위기 있게 식사를 하실 곳 많이 없거든요. 시티뷰도 쩔고 와인도 마시면서 데이트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을 먹고 가요, 피디님. 여기가 바로 블로그에서 핫한 플레이스 D7 푸드시네마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용산의 먹방 성지로 거듭날 D7 푸드시네마고요. 약 2,000평 규모의 20여 개의 F&B 브랜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푸드코트 외에도 다이닝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F&B 팝업소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저기 보시니까 제가 갖고 있는 팜플렛이랑 똑같은 맵이 있는데 보물지도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피디님 카드로 보물들을 다 뱃속에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음식 구매하셔서요. 창가 쪽으로 앉으셔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무슨 펍 같아요, 펍. 호텔 라운지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아이파크몰 더 가든이에요. 공연이라든지 플리마켓도 진행을 하니까 날씨 좋을 때 꼭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눈호강도 하고 피디님 보면 눈 버리니까 여기로 눈호. 제가 고민 끝에 결정한 음식은 시그니처랩. 여기가 또 가성비 갑 1kg 스테이크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 고기 좀 뜯어도 될까요? 오케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많다. 비주얼 보이시죠?
확실히 요즘은 가성비, 가심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양도 진짜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드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저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옆 테이블 많아요. 가셔서 하나 시켜서 드세요. 제인님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네? 결제하실 때 네. 저희 아이파크몰 앱 이용하시면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신 포인트 적립되고 5% 상시 할인되는 쿠폰 그리고 5시간 무료 주차까지 다운받아서 하시면 진짜 멤버십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해주세요. 적립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또 뭐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음식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양식, 이건 한식. 고기 많이 드시는 거 한국인은 밥심. 제가 배가 고프고 뭐 먹고 싶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먹어드릴게요. 대인 진짜 안 먹어요? 저는... 아, 괜찮아. 뭐 하나만 주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를 파파파파. 조금도 있어요. 무시하지. 소렴을 해가지고 밥 아래 간이 다 뱄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밥에 토렴 그 국물 밥 아래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 몰라요? 백미당 하면 또 아이스크림이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쇼핑하시다가 주출하실 때 취향별로 골라서 식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몰링족들한테는 최적의 공간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몰링족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스팽글벌이라고 하는데. 와. 뭐야 승표예요 PD님? 6층에는 티켓박스가 있네요. 네 6층엔 CGV 있고요. 그 시간 많이 남으시잖아요. 네. 7층 가시면 루프탑 있습니다. 7층에 루프탑 네. 있어요? 일단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은 좋으실 남자친구랑요? 네. 남자친구 구합니다 여러분.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화를 골라서 보듯이 네. 아까 맛집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먹고 진짜 데이트하기 최적.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리뉴얼된 용산 HDC 아이파크몰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진짜 뭐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눈과 입이 즐거운 하루였어요. 저희 HDC 아이파크몰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복합 쇼핑몰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 기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은 언제나 구독자분들께 유익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